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오늘날 온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약속의 목자를 알고 있는가? 성경으로 확인해 보았는가? 또 없어진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로 창조되는 새 하늘 새 땅을 알고 있는가? 이 중한 사건에도 관심이 없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소망이 천국과 영생이 아니고 이 세상이란 말인가? 참 신앙인이라면 위에 이 사실만은 확인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계시록 21장의 답을 알아야 한다. 천국과 영생을 얻고자 하는 신앙인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이는 거짓 신앙인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창세기 2, 3장의 사건 때 그 현장에서 살지도 않았고 보고 듣지도 않았기에 그것은 비밀이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천국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 한데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한 권인 계시록 성취 때는 감추었던 모든 비밀이 열려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애써 오셨다. 구약은 예수님에게, 신약은 새 요한에게 책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책을 먹여주시고 시시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 이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평화를 위한 것, 자유를 위한 것이다. 지구촌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신이 있기에 분쟁이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 신 중 하나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배도의 신이요 멸망자인 마귀이다. 이 지구촌에는 두 가지 신 중 참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하기에 나머지 하나인 마귀를 잡기 위해 신구약의 말씀이 있게 된 것이다. 이 한 가지 신 마귀는 6천년이 지나 계시록에서 잡힌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은 구약에 약속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 약속한 목자는 이긴 자이고 신약에 약속한 것은 열두지파 창설이고 주재림과 천국 강림이다. 우리는 믿고 지켜야 할 것과 약속의 목자를 알아야 할 것이다. 알고 있는가? 이것이 새 언약이다.